안녕하세요. 와이프입니다. 지금 사무실에서 요 콜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. 카메라 이따 켤게요. 장승배 기억이에요. 제가 짐을 집에다 가져다 놓고 콜을 찌려고 집 근처로 잡았습니다. 오늘은 8월 14일이고요. 현재 시각은 11시 7분입니다. 내일이 광복절이라서 콜이 늦게까지 있을 것 같아요. 제 카메라 촬영 화각을 좀 좁혀봤어요. 대신 화질을 높였습니다.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려고요. 이따가 나올게요. 수원 오목천동이에요. 12시 19분이고요. 여기 도착하자마자 바로 또 콜을 잡았어요. 세류동 갑니다. 인계동이랑 가까워져야죠. 이제 세류동에서 카메라 켤게요. 뒷좌석 좀 신청할게요. 어? 아 지금 전에 해줄게. 기가 막힌 거 하는 거? 내가 산다 왜 그래 맨날. 아 네. 아유 고맙습니다. 수고하고. 감사합니다. 나는 멋있는 사람 같아. 아, 감사합니다. 멋지네. 고맙습니다. 먼저 가볼게요. 네. 네, 고맙습니다. 네. 네, 고맙습니다. 아까 세류동 콜이 목적지가 바뀌었어요. 훨씬 더 짧게 갔죠. 탑동 우방 사거리. 거기 한 잔 더 하신다고. 그래서 거기 내려드렸더니 팁을 또 주시네요. 5,000원이나 감사합니다. 그리고 우방사거리에서 바로 또 요 콜 잡고 지금은 고색동 태산아파트 와 있어요. 제가 고색동 하면 수원역이랑 가깝지라는 생각을 하고 잡았거든요. 거리가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. 운행 시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. 이번 콜 나이스 했죠. 영상미가 좀 더 뿜뿜해졌죠. 영상미 뿜뿜. 수원역 쪽으로 가야겠습니다. 43번 국도 쪽으로 가서 수원역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. 저게 수원의 따릉이라고 해야 될까요? 저거는 거치대에 갖다 놓을 게 아니라 자전거 보관소? 그냥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게 많더라고요. 저건 카메라 렌즈를 바꿨더니 너무 무거워요. 기존 렌즈도 무거운 편인데 이번 렌즈는 더 무겁습니다. 원래 사용하던 렌즈를 껴본 거예요. 게륵이라고 하는 렌즈예요. 2470입니다. 2470 신게륵이라고 불리는 렌즈인데요. 말 그대로 게륵. 이 렌즈를 제가 결혼식 촬영할 때 항상 써왔었는데 다른 렌즈 추가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안 쓰게 되더라고요. 그때 알았죠. 이게 게륵이라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라는 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팔기도 애매하고 없으면 또 되게 아쉬운 렌즈예요. 잘 쓰이지도 않는 거 영상 촬영할 때 한번 써보자 하고 껴봤습니다. 문제는 이게 이미지 스테빌라이저가 안 돼가지고 손돌방 그게 안 돼서 이게 바디 기능에 있는 크롭을 하면서 화면을 조금 자르면서 전자식으로 흔들림 보정을 하면서 찍어서 화각이 더 좁아졌어요. 대신에 이제 이런 건 가능하죠. 줌을 엄청 당길 수 있습니다. 갑자기 렌즈 얘기를 공감하실 분이 많이 안 계실 텐데 그래도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얘기해. 수 있으니까 얘기해봤어요. 그 원래 사용하던 렌즈는 1635 4.0짜리 렌즈예요. 그 렌즈는 곧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얼마 안 있으면은 1535 렌즈가 나오거든요. RF 렌즈로 그거는 훨씬 더 밝고 그리고 이미지 스테빌라이저가 됩니다. 가격이 관건이겠죠. 저는 콜 보면서 이동할게요. 혹시 모르니까요. 무거워. 여기 평동 벌말 교차로 지나고 있어요. 여기서 세류동 쪽으로 가려다가 수원 옆쪽으로 갑니다. 이쪽으로 가는 게 시청이 좀 더 빠를 것 같아가지고 여기 좀 무서운데 여기 수원 사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는 삼거리 나오는 지하차도로 갑니다. 여긴 일로 가는 게 빨라요.
태평 지하차도네요. 다행입니다. 여기까지 오는데 차가 한 대밖에 안 왔어요. 무사히 건너왔습니다. 배가 고픈데 현재 시각 1시 11분이에요 1600콜이나 있긴 한데요, 이게 콜 많은 건데 콜들 다 어디서 나는 걸까요? 수원역 쪽에 맛있는 게 있을 텐데 보쌈집이었나? 아, 그 소풍님 먹는 그, 아, 이게 수원역 쪽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. 영상 하나 보고 와야겠다. 소풍님 거. 수원역 애경백화점 다 왔습니다. 드디어 와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먹다가 부족하면 오늘은 그러면 정말 위한 날이다 하면서 저는 천지쌈 이런 거 없어요? 아, 보쌈인데 마늘 구우네요. 싸먹는 보쌈. 정식에는 안 나온답니다. 이 집 음식 잘하네. 아, 여기 있네. 맛있네요. 수원 오면 여기 와야겠다. 여기나 유치회관? 보쌈에 김치 얹고 새우젓도 하나 넣고 화룡점정 마늘. 오, 안 흘릴 수 있을까? 와. 전 아무래도 인계동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저 인계동 거의 다 왔습니다. 친구랑 전화하면서 오니까 금방 오네요. 이제 수원시청이 보입니다. 그 반찬까지 하나도 안 남기고 찌개니 뭐니 다 먹었더니 너무 배부르네요. 코리안 나이트 보이는데요. 우선은 수원 사는 친구 얼굴 좀 오랜만에 보고 가려고요. 서프라이즈 하려고 위치 알아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저기 기사님들 많아요. 뭐 우동 철수했네요. 셔틀버스 3대 있네요, 3대. 수원시청역 홈플러스입니다. 저에겐 추억이 좀 많은 동네예요. 사우나요? 글쎄요, 제가 사우나를 안 즐겨서 있지 않을까요? 검색해보세요, 사우나. 친구가 무슨 반응을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. 술 한 잔도 했을 텐데 제가 유튜브 하는 거 모르는 친구거든요. 제가 대리 뛰는지도 모르는 인계동 박스 들어왔습니다. 오, 자네 왔는가. 전국에서 여자들이 가장 야하게 입고 있는 그런 동네라고 소문난 곳이에요. 그렇다 합니다. 한동일은 잠시 세워두고. 뭐야 이 친새끼야. 뭔데? 뭔데? 아니 뭐하냐고. 친구 유튜브 하는 것도 몰랐냐? 어? 유튜브 한다고? 오랜만이야. 어, 오랜만이지. 뭐 하는 거냐고. 너 보러 왔지. 진짜 너 유튜버네? 어, 유튜브. 아니, 지금 생방이야? 생방은 아니지. 아니지. 아니, 우리 아는 형들이야. 아, 어, 네. 어. 안녕하세요. 유튜버한테.
아 유튜브 한대요 갑자기. 왜 갑자기야? 반년 넘었어. 카메라 본지 알겠는데? 아 미친놈이 유튜브를 해 갑자기. 스케일이 틀리네. 핸드폰 아니네. 뭐? 왜 이러는 거냐고 도대체. 한줄 안 해야지. 아 미친 새끼야 지랄해. 와 반년 넘었다고? 어. 왜 웃어? 야 미치겠다. 구독은 해야지. 야 명함도 만들었어. 아 껌 밟았어요. 아씨 이게 뭐야? 어 쓰리포 저작권 때문에 이만. 아니 이거 갖고 있어 그러면은? 어우 당황스럽다. 아 상거리 포차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봐. 그만해 미친 새끼야. 아이고 친구 진짜 오랜만에 만났네요. 얘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술도 엄청 먹었는데. 아 재밌네. 인계동은 역시 사람이 많습니다. 지금 현재 시각은 2시 40분이고요 콜을 좀 봤는데 서울 가야 돼요. 안 되네. 코리아 나이트 가가지고 가야겠습니다. 서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형님 안 가세요, 혼나? 어, 유튜브 하시는 네? 유튜브 하시는 거 아니에요? 네, 맞아요. 맞아요. 아, 고맙습니다. 잘 보고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아, 혼나 안 가세요, 혼나? 아니, 수원사람. 아, 그래요? 아이폰. 네, 맞습니다. 파이팅 하세요. 감사합니다. 나오실래요? 아니요. 저 서울 가려고 코리아 나이트에서 기사님들 이제 모집하고 이제 서울 택시한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자배가 뜨길래 봤더니 신림역 가는 거예요. 이야 25,000원. 네 뭐 싼 가격이긴 하지만 집에 가야죠. 여기 수원시청 공영주차장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지금 와 있습니다. 완전 땡큐네. 이야 운이 좋네요. 이야 이런 행운이. 아 대박. 수원시청 옆에 여기 기사님들 많은데 그쪽에 와 있어요. 기사님들 진짜 많다. 돌 들어와. 누가 소풍이야? 알았어. 소풍님 보러 왔는데 소풍님은 만나기 어려운 분이네요. 전화가 왔습니다. 네 여보세요? 밑에 쪽이에요? 그 수원시장 앞인데 옆에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예요? 네 여보세요? 네 네네네네 저 카메라 들고 있는 사람 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네네 개인 방송 하느라고요. 아 촬영을 하겠습니다. 네 컨텐츠로 뭐예요? 대리 뛰는 것도 하고요. 아 진짜 이거요? 네 진짜? 고맙습니다. 실시간이 아니라 이제 찍어놓고 나중에 아 이제 편집하는? 예 편집해서요. 그쪽에서 일주일 하는 거랑 우리 월급 몇 달 버는 거랑 똑같아. 그건 이제 상위 1% 정도는 돼야. 네. 아 진짜요? 네 어느 영역이나 마찬가지죠. 그쵸. 어떻게 난 택시 타면 돼 바로. 난 거기서 바로 전용도 오케이 도착하면 전화해? 아니 잘못 쓰지. 난 괜찮아. 네가 전화. 아 맞아. 네, 뒷좌석 좀 실례하겠습니다. 네, 네. 어 뒷좌석이요? 네. 저쪽에 다 실을게요. 아 충분합니다. 네. 어, 올려도 돼요. 다 그냥. 아 올리는 건. 네, 다 쓰레기야. 좀 그렇고요. 괜찮아, 여기 내려놓을게요. 아, 이거, 네. 올려. 네. 저 인형도 주, 쓰레기 냅두고 그냥 올려요. 네, 고맙습니다. 쏴라. 네. 라이브 할 거예요? 라이브는 나중에 일주일에 한 번만 해요. 아 그래요? 네. 아쉽다. 어 갈게. 저 신림역 도착했는데요. 바로 또 펄 잡았어요. 이거. 네, 집에 가고 있는데 집가라고 하나 더 주네요. 10,000원짜리. 타고 가는 게 낫죠. 신림동도 집 앞인데 집 코앞까지 가라니까 참 좋군요. 운행 종료했습니다. 여긴 신대방 상거리가 아니라 성대시장 안쪽인데 저야 뭐 집 앞이고 휠러니까 별 상관 없지만 뚜벅이인데다가 신대방 상거리역인 줄 알고 잡으신 분이었다면 많이 빡칠 수도 있는 집까지 한 1km 가면 됩니다. 성대시장 앞에 보이고요.
오늘은 간만에 먹방이 있었네요. 그리고 기존 보던 영상이랑은 화각이 많이 다를 거예요. 제 얼굴이 더 크게 보이죠. 좀 더 확대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콜 다 완료한 시각은 4시 3분입니다 영상 여기서 종료하도록 할게요.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 비디오 때 뵙도록 하죠. 안녕히 계세요. 카메라 화각을 높여봤어요. 대신 화질을 높였습니다. 영상미 뿜뿜. 아 미친놈이 유튜브를 해 갑자기. 왜 이러는 거야 고 아 재밌네. 실림력. 이야. 운이 좋네요. 안녕히 계세요.